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9.20 패치 이후로 첫판을 굴려볼 건데 전 이 패치 후 첫판이 제일 좋아요. 아직 플레이 영상을 만든 게 없는 클린한 상황이라 겹칠 걱정 없이 아무 덱이나 뜨는 대로 가면 되거든요. 일단 뒤집개를 먹었으니까 유미 아트록스를 한번 노려볼게요. 장갑 좋고요. 망토 안 좋습니다. 빠르게 팔고 상점 유닛 사주고요. 모데랑 리산드라 사야죠. 아니 왜 클릭이 됐다. 파란 상자에서 유닛이 나왔네. 좋은 건가? 일단은 마침 아트록스가 하나 잡히긴 했으니까 써먹어야겠죠. 레벨업을 해서 앨리스랑 이악마 받으면 되겠네요. 모데랑 교체하고요. 카직스랑 피오라 하나씩 사주면 4페어 레전드고요. 그냥 기사 팔게요. 5페어 만들겠습니다. 아, 이거 초반부터 3코짜리 많아지면 안 되는데. 지팡이 집어서 바로 유미 아트록스로 가겠습니다. 일단 초반 빌드업은 기사로 하는 게 좋은데 기사가 아예 뜨질 않네요. 브라움이랑 이블린 팔아야죠. 상남자 특 1성짜리 3코 유닛으로 빌드업함. 레전드네요. 자, 일단 뭐라도 하나 2성이 붙어서 다행이네요. 진 거 같으니까 3마리를 팔아야 되는데 뭘 팔까요? 일단 카사디는 아트록스랑 3마법 사각을 볼 수 있죠. 피오라도 3검사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카사딘을 데려가는 판단. 이러면 덱파워가 또 확 뛰죠? 노란 상자? 아니, 뒤집개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이게 꼭 초밥에서 뒤집개를 먹으면 미니언에서 뒤집개가 또 나오고, 초밥에서 뒤집개를 못 먹으면 미니언에서 죽어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너 한번 열받아 봐라, 뭐 이런 거죠. 일단은 빌드업이 굉장히 이상한데 아직까지는 1성이라도 3코라서 비비는 게 가능합니다. 아마도요. 아, 이거 아트록스한테 수호천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재료가 뭐 아무것도 없네요. 아직까지는 덱이 강력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센 유닛들로 빌드업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일단은 이블린이 나왔는데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던 리산드라 바로 빼주고요. 와, 근데 무슨 빌드업을 이따위로 하지? 슬슬 힘 빠져서 세게 맞을 것 같은데 6렙 찍어주겠습니다. 어차피 밸류 컨셉으로 간 거 밸류 좋은 캐넨도 넣어주고요. 자, 암살자가 나왔는데 암살자는 캐넨의 아침 식사죠. 요즘 현대인들은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침은 꼭 챙겨 드세요. 수호천사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갑옷을 집을게요. 4코 개꿀이고요. 1스테이지에서 아트록스 먹었는데 3스테이지 중반에 페어 나온 게 레전드네요. 이제 슬슬 1성의 한계가 옵니다. 아직은 뭐 피 많으니까 7렙까지는 그냥 이자로 찍죠. 자, 7렙 찍어주겠습니다. 늑대 끝나고 리롤 좀 굴릴게요. 제발 BF 소드. 아니, 또 뒤집개인가? 얘네가 나오네. 아니, 니들이 왜 나오세요? 케일은 또 뭐야? 일단은 다 정리하고요. 룰루는 사야죠. 자, 아우솔 나왔습니다. 룰루 2성 나왔네요. 아, 맞다. 근데 나 악마 수호자 할 거였는데 레오나를 왜 팔았지? 일단은 뭐 나중에 나오겠죠. 이렇게 앨리스 빼고 4악마 채워주고요. 갱플을 빼고 케일 넣어서 2기사 해주면 될라나? 아, 근데 이거 6마법사가 됐네요. 이거 세주아니 자리에 알이 넣으면 6마법사인데. 어휴, 다행히 이겼네요. 브랜드 좋고요. 케일은 필요 없죠. 아니, 2성은 안 뜨고 왜 이렇게 페어가 많이 잡히지? 일단 브랜드가 이블린보다 낫죠. 뒤로 못 뺐네. 망토로 마땅히 만들만한 것도 없고 그냥 용발톱이나 만들어줄게요. 이래서 수호천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한 방도 못 받고 죽었네요. 근데 뭐 이거학 총잡이라서 어차피 이건 지금 못 이깁니다. 아, 맞다. 육마법사 받는다고 했는데 한번 세게 두들겨 맞으니까 다시 기억났네요. 자, 드디어 무언가가 2성이 붙었습니다. 육마법사 2성 유미 아트록스로 다시 서열 정리 좀 해야겠네요. 이번 영상은 악마 수호자로 갈 거니까 레오나 집어넣겠습니다. 와, 마나 차는 거 봐.
와, 진짜로 원펀맨인데요? 아니 무슨 평타 한번 치고 스킬 한번 쓰는데 스킬 쓸 때마다 가을철 낙엽마냥 우수수 떨어지네요. 육마법사 유미 아트록스에 꽂히면 이것만 한다고 그러던데 딱 봐도 이해가 가시죠? 시원시원하네요 그냥. 근데 지금 이게 이런 애랑 영혼의 맞다이를 붙고 그럴 덱파워가 아닌데 진짜 수호천사가 너무 마렵습니다. 아니 하필 검이 나르한테 있네. 다음번이 제 턴이거든요. 와, 저분 방풀하네. 국세청에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아우솔이랑 레오나가 있으니까 판테온을 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룰루는 삼성 찍기가 꽤 쉬워서 삼성각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셨죠? 와, 판테온이 나오네. 일단 사놓고 갑옷 들어가 있는 애는 좀 이따 팔면 되겠네요. 왜 이렇게 5코가 잘 나오지? 아이 미친. 아 그냥 갑옷 있는 애 미리 팔아놓을걸. 이렇게 나와버리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 이거 수호자 배치 셀프 하드코어 모드 되는데. 상남자 특 마공 배치 안함. 모르가나는 안 옮겨졌네요. 일단 마공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아까 뭐 1100 몇 뜬 것 같은데 데미지 한 200 얼마 떨어졌네요. 이거밖에 차이 안 나나? 체감상으로는 데미지 엄청 차이 나는데. 일단은 제가 뭐 한동안은 트럭일 것 같네요. 이자로 8렙각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아쉬우니까 조금만 리롤 더 굴려볼게요. 어이구 바로 50원 됐네. 이 제국기사 조합이 굉장히 역겨운 친구들인데 2억 7억이라고 역겨움은 역겨움으로 제가 더 역겨운 덱으로 패주겠습니다. 7렙에 나온 이성판테온의 정신 못 차리죠. 얼심? 어림도 없지. 제가 원래 삼성각은 잘 안 보는데 왠지 잘 나오니까 모아볼게요. 아니 연운 겨우 처리했더니 하나가 또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수호천사는 완품으로 초밥에서 나오겠죠 뭐. 그나저나 마공 배치를 어떻게 하지? 일단 아트록스는 이중첩은 못 봤죠.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일단은. 와 어떻게 마공 배치 하자마자 마공을 만나지? 사실 제가 가우스 속옷법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전부 계산한 겁니다. 이쯤 되면 마공을 만나겠다. 전부 다 제가 설계한 그대로죠. 이건 설계 안 했는데. 아 그래도 이기겠네요. 역시 이성 판테온 든든합니다. 다음 턴에 8렙 보면 되겠네요. 브랜드한테는 도적의 장갑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악은 아직 못 이길 것 같은데 브랜드 블리츠한테 머리채 잡혀서 바로 끌려가고요. 이거는 이미 게임이 졌죠. 네 아직 괜찮습니다. 이거 어차피 판테온한테 템이 있는 김에 얼심을 만들어주죠. 거악을 잡으려면 판테온이 얼심을 들고 원딜한테 달라붙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레벨업을 했는데 뭘 추가하지? 일단은 뭐 오악마 넣어주면 되겠죠. 아니다 수호자 중첩시키면 되겠네. 이거 다음 턴에 수호자 위치 바꾸면 마공도 괜찮겠는데요? 이건 무슨 덱이지? 사기사 사총잡이 덱이네요. 원래 수호자한테 아이템은 안 주는 게 좋은데 사실 판테온 얼심이 되게 좋긴 합니다. 공속 느려진 거 보세요. 들어가시고요. 일단은 뭐 마땅히 먹을 게 없는데요. 그나마 덧발톱이 제일 낫겠네요. 이제 8렙이니까 리롤 좀 굴려서 1성인 애들 2성이나 좀 붙여주면 되겠네요. 스테이지 2에 나왔던 모르가나를 스테이지 5-4에 2성 띄운 거 레전드고요. 아 맞다 수호자 바꾼다고 했는데 보시면 카타리나한테 아우솔이 물렸죠. 하지만 덧발톱이 있으면 믹서기는 퓨즈가 나갑니다. 아니 다리우스 니가 스킬을 쓰면 어떡해. 네 뭐 어쨌든 룰루가 믹서기를 꺼버렸고요. 사실 어차피 용 받으면 카타리나는 아우솔 만화 채워주는 셔틀입니다. 아트록스가 꾸역꾸역 모이네요. 일단 지금 레오나가 합쳐져서 다시 뭐라도 하나 넣어야 됩니다. 나루보다 케일이 낫겠네요. 여기다 두고 아트록스 하나 더 사주고요. 와 이거 악 얘가 지금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이거 악의 루난징크스라서 너무 세네요. 일단 얼심 판테온은 붙였고요. 아 근데 그 전에 아트록스가 벌써 정리됐네요. 이래서 수호천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와 이거 어떻게 이기지?
케일은 좀 아닌 것 같고 싸움꾼 상대니까 삼수후자가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놓으면 아트록스한테도 마공 상관없이 이중첩을 넣을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용한테도 다르킨이 또 나왔네. 아 이거 배치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하나도 마공 안 맞고 전부 중첩 받을 수 있겠네요. 수호자한테 템 들어가니까 진짜 배치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거 다르킨을 여기서 다른 애한테 주면 또 마공 걸리니까 판테온 밖에 주례가 없거든요. 다르킨 얼심 판테온 레전드고요. 아트록스 이제 단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거 무난한 제국기사죠. 다르킨 대천사 카타리나 날라오자마자 덧발톱 맞고 뇌정지 받고요. 와 근데 아우솔 진짜 1성이니까 무슨 데미지가 200밖에 안 나오네. 자 얘가 지금 2등인데 무난하게 발랐죠. 레오나 두 마리 든든하고요. 트웨인? 이거 지금 다르킨 두 개가 나온 김에 유강마가 마렵긴 하거든요. 일단 집어는 놓고 9렙 찍으면 한번 넣어볼게요. 아 아트록스 삼성 떴습니다. 제가 원래 삼성각은 안 보고 게임하는데 이번 판은 뭔가 쎄하더라고요. 삼성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 얘도 사제국 사기사의 유령인데 삼성 킹트록스의 상대는 안 되겠죠. 와 산마법사밖에 안 받았는데 데미지가 무슨 1300이 뜨네요. 수호천사가 없는 게 레전드긴 한데 그래도 삼성 띄우니까 좀 오래 생존하네요. 자 이분은 일단 가시겠네요. 수고하셨고요. 킹트록스 수호천사 없이 7000딜 레전드고요. 이제 3명 남았는데 배치를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제일 문제죠. 이거악 징크스. 얘는 뭐 솔직히 전혀 견제 대상이 아니고요. 수호자 조합은 사실 별로 배치를 바꿀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누굴 만나도 비슷하게 가다가 불츠 그랩이나 암살자 뛰는 방향 정도? 그 정도만 뭐 신경 쓰면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하필 얘를 만났네. 아 좋습니다. 삼성 킹트록스가 그래도 할 거 다 해주고 퇴근하네요. 근데 아직 템 몰아준 애들이 그대로 살아있네. 와 데캡 브랜드 스킬 딜 레전드고요. 이러면 뭐 제가 이긴 것 같긴 한데 피가 많아서 보내지는 못하고 근데 이게 좀 또 붙어도 이길 자신은 없거든요. 두 번째 완품 초밥에서는 재료템도 섞어서 나오니까 BF 소드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와 그냥 수호천사가 완품으로 나와버렸네요. 이러면 더 땡큐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갑옷을 미리 안 박아놓은 겁니다. 올바른 선택이었죠. 원래는 초반에 반드시 수호천사를 만들어주세요. 그냥도 다 이길 것 같긴 한데 9렙 찍어서 쐐기를 받겠습니다. 6악마 레전드고요. 원래 악마는 4악마 정도면 충분한데 다르킨 2개면 이건 6악마 가야죠. 와 아트록스 스킬 굴리는 거 봐. 근데 6악마는 솔직히 진짜로 크게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게 6악마가 좋아서 센 게 아니고 6악마는 그냥 보너스 느낌이니까 영상 보시고 6악마 맞추겠다고 억지로 6악마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르킨 2개 빠지고 4악마에 다른 완품템 2개였어도 네 스웨인 2성 수고하시고요. 아우솔도 2성 붙었네요. 아무튼 지금 4악마였어도 이 조합이면 덱파워는 비슷했을 겁니다. 더 셀 수도 있고 뭐 이제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죠. 와 덱파워 차이 봐. 이렇게 압도적으로 세면 진짜 게임할 맛 납니다. 들어가시고요. 판테온 너 말고 일단 전령에서 얼심이 나왔는데 판테온한테 2얼심 해주면 되겠네요. 상남자 특 마공 무시하고 수호자의 풀템 박아버림. 이거악 루난 징크스가 절대 약한 게 아닌데 왠지 초라해 보이죠. 이게 덱이지. 지금 판테온이 사실상 사연운이라서 시작하자마자 출발하고요. CC기 콤보가 좀 잘 들어오긴 했는데 와 이성 스웨인 보이시나요? 노템인데 죽질 않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은 악마 수호자 덱을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덱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꼭 한번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써보면 아실 거예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오전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